1차. 언니 이거 왜 이거 낸 거예요? 아니, 이 색깔이 예쁘다고 그랬어. 색깔이 예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떠세요? 고양이 가면 이거 이거는 이제 풍어니 깨러 가볼까요? 네. 자, 이제 홀드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컷. 플레이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컷. 한쪽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네,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걱정 뭐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네 도대체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레디 액션. 어? 찾았다! 컷! 언니 갈까 말까 했죠. 아니 이렇게 잡으려 했는데 뒤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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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팁이라고 한다면 우선 노래를 크게 트시면 됩니다. 우리는 노래가 작으면 흥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감독님께 저희 노래 좀 크게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하곤 합니다. 그러면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멤버들에게 기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즐기게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수십 명의 스태프분들이 있지만 마치 이 방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아니죠. 같이 놀러 왔다 생각하고. 네, 노래방이다. 예, 여기가 예. 노래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어때요? 제 손보다 길어서 언니랑 지금 어깨 동무했거든요. 화이팅! 뮤직비디오 주인공이십니다. 맞아요. 저희가 까메오구나. 네. 팬인 것도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조나단님밖에 없었어요. 사실 조나단님 스케줄이 안 됐었는데 진짜 어렵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리샤님도 모시고 싶었는데 그치? 저희가 이 마지막 남자 배우님을 너무 중요하게 두고서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니가 딱 단체 회의방에 조나단님을 얘기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언니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럼 촬영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제부터 아 그러면 한 또 새벽에 또 극한 날 그쵸 쉽지 않네. 나단 씨는 뭐 많이 해요? 저는 그냥 나단의 어떤 일상생활. 아 브이로그? 네, 그러니까 브이로그인데 약간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침에 뭐 이불 개고 막 그런 브이로그는 아니고. 아침에 이불 개는? 약간 요즘 약간 그런 아, 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침에 하고 왔네. 아, 아, 나 다시 들어가고 재밌었는데 우리 또 수다 떨어요. 아, 네, 갔다 올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너무 귀여우셔. 진짜 어떡하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컷! 오케이. 나단, 씻다 플리즈. 우린 이제 트렌드. 나단이 영어 못해. 오늘 왜 친동생이랑 같이 안 왔어? 그 친구는 이제 광주광역 씨에 지금. 광주광역 씨? 네, 원래 저희 팀 중에서 몇 분 더 오려고 했어요. 그 뵙고 싶어가지고 저도 포함해서 제가 못 오게 했죠. 저하고 매니저님하고 스타일리스트님 다 오셨는데? 아니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보려고. 저 어떤 콘텐츠인가요? 알 수 있나요? 흐름을 모르겠는데. 아, 두 분 다 고향이 궁금해요. 야옹.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야옹. 야옹. 이런 컨셉이었어요.
와.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려워. 화장실 좋아하는 힙합. 그룹은 그룹은? 그룹은 그룹은? 이거밖에 모르겠어. 1절로 오, 오케이, 오케이. 예, 1절. 그거를 이렇게 해서 1절로 손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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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제가 늘 팬이었던 에이핑크 초롱이나 뭐 고민이나 함께 찍었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어떻게 나올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활동 화이팅 하시고 약속했듯이 채널에서 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건 좀 안 귀여워. 죄송해요. 봤는데 아니 당시에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 쌍둥이 컨셉. 너무 귀엽다. 우리도 우리가 컨셉 짰는데 현타 와. 우리가 짜서 뭐 할 말이 근데 나도 안간힘을 써야 되잖아. 아니요. 이런 거. 아 그거는 근데 은지 언니가 싫어할 것 같아요. 봐봐 이래서 그냥 이래서 그냥 회사가 하는 거야. 다 같이 할 때 회사가 해야 돼. 솔로 컨셉도 그렇게 다 다른데. 당연하다. 이런 건 하영이가 별로 안 좋아해. 저 이런 거 잘. 얘는 한 10억 줘야 입을 수 있어. 10억? 막상 입으면은 하영이. 1억? 1억? 10만 원. 10만 원?
아 뭐야? 다 내 밑으로 음전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야. 후배님들 네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하십니까? 선배님들의 길을 꺾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텝을 네 좋아요. 하나 둘 네. 언니 남미네. 네, 제발. 우리 이 모습에 불쌍해서 웃는 거 아니지? 너무 안쓰러워. 너무 안쓰러워. 내 마음이 찢어진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정 모델로 하시겠어요? 고생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데요? 전 아직 힘이 남아있거든요. 핫식스 오늘 3캔 먹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살아났어요. 저는 핫식스를 안 먹어가지고 지금 몽롱한데 꼬박 이틀 네 꼬박에서 저희가 정말 멋지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남주랑 하연이가 응원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내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정말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몽롱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으쌰으쌰해진 것 같아서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스태프분들이 다 고생하면서 잘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스타일리스트분들 우리 수상소감이에요 우리? IST 회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아무팀 너무 활동 끝난 거 아니죠? 아무튼 활동 잘 시작하자는 의미로 감사드리고 난 다음에 뽑을 수 없어. 근데 초범의 컨셉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씬 화이트 옷을 입고 정말 쌍둥이 같은 머리를 완전 똑같이 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느낌이잖아요. 전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주보고 안무하는 씬이 제가 마치 거울을 보고 춤을 추는 듯한 느낌으로 안무를 췄는데 의상부터 헤어메이크업까지 똑같이 저희가 했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운 거예요. 마치 영화 어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준비한 대로 네, 잘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판다 분들 굉장히
지금쯤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 정말 이거 카피캣인 게 목소리가 저도 작아질 것 같아. 언니 판다도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우리 판다들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이 초범이 앨범 나온다고 기사가 이제 나간 후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셉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뮤직비디오를 막 촬영하니까 판다들이 어떻게 좋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촬영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판다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계속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 우리 판다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